저희와 함께하면 항상 좋은 날이 될 거라는 결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좋은 날의 대표 정민유입니다. 진입장벽이 높은 전통원리를 활성화하고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스몰웨딩을 좀 더 잘 진행하기 위한 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. 스몰웨딩과 전통원리 두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는 서양식으로 결혼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는 전통혼례를 하려고 하는 국제결혼 커플들이 많아요. 하고자 하는 니즈는 강하지만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들이 없기 때문에 남산한옥마을이나 저희 유담원이나 무계원 여러 가지 장소에서 전통혼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저희는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결혼에 관한 가격을 공개한다든지 합리적이고 개성 있는 스몰웨딩을 하는 게 저희 결혼식입니다. 비건푸드를 하는 대표가 메일이 왔어요. 소요되는 비용을 사회에 기부를 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느냐. 365일 만에 결혼을 하는 거였고 365만 원을 기부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 신부는 본인이 이제 비건푸드를 하기 때문에 피로연 자체를 도시락으로 하면서 올 비건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하객들한테 대접을 했고 기억에 많이 남는 커플이었습니다. 저는 결혼 관련한 사업의 이해도가 굉장히 컸었고 저희 미션과 비즈니스 모델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미션 중에 하나인 전통원리를 활성화하자 그 부분이 인정을 받아서 사회적 기업 인증까지 육성 사업 출신으로서는 최고속으로 간 것 같습니다.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, 행사, 공연, 기획 등을 하면서 마이스 회사가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.